자, 여러분, 161회 헤라TV 들어왔습니다. 자, 잘 지내셨는지요? 자, 많은 분들, 어떤 분 들어오셨나요? 좀 보여줘 보세요. 오, 안 뜨네? 오, 화면이 왜 이쪽이 안 떠요? 자,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 희정이도 들어왔고, 혜영, 은경, 치우, 아예님, 미우미우, 이선욱, 희망님, 스티브. 아유, 비비님이, 혜란이, 으앙, 너무, 오늘 너무 아파요. 아유, 지금, 죽을 지경으로 아프죠, 여러분. 오늘 아픈 아기들 엄청 들어왔어. 왜냐면, 며칠 전부터, 제가 사랑 세션하고, 지난번 부경지부부터 그런 것 같아. 너무 아프죠? 아픈 마음 인정 못하는 고집부리는 아픈 아기 들어와서, 오늘도 막 엄청 아파요. 내일부터, 제가 마스터 천도제를 하는데, 천도제 못할 것 같아. 아픈 마음, 인정을 해야 천도가 되는데,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그게 뜨는 거예요, 살기가. 아픈 마음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이 살기거든. 그래서 그 살기 청산을 시켜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자, 영체, 영체 체험무기 하나 읽고 갈까요? 영체 체험무기 하나 읽고,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자, 영체 체험, 오혜원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님 바라기 오혜원이라고 합니다. 9월달 말부터 한 달간 헤라 엄마의 호를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녹음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잠잘 때 7시간 일하면서 수시로 들었어요. 저맨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왜안 오냐? 수치가 엄청 나가니까. 딱 호가 들으면 딱 쳐요, 수치를. 그래갖고 수치가 올라오죠. 이상한 꿈도 연이어 꾸고, 그 수치가 올라오면서 꿈속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욱신거리고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호 들었는데, 그치? 그냥 호, 여러분이 호에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게 아니에요. 이 호가 그 아픈 마음하고 본래의 사랑이 결합된 거라 여러분 몸을 뚫는 거야. 뼈까지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탁기가 다 올라오는 거야. 수치랑 그 두려움이랑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막 꿈에서 정화되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쁜토끼 오늘 찍었거든요. 내일 올릴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의 아픔에서 비롯되는데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죽여버리고 살기 쓰고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그게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호가 들어갈 때 몸이 아픈 거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건데 착각하죠, 에고들은. 가장 낮은 마음 파동의 저주파수인 이 몸파동이 먼저 부딪히니까 몸이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데 계속 듣다 보면 아, 마음이 아픈 거구나. 마음이 아픈 걸알 때부터 눈물이 나와요. 참회가 나와요. 사랑을 알고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건 당연하고 이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아무리 호를 들어도 아무 반응 없어 이러면은 아, 단단한 콘크리트 철벽이기 때문에 헤라 엄마한테 빨리 와야 돼. 마음 깨우기 명상에 참가해서 무의식을 좀 직접 터치해서 열어야 되고, 그냥 호만 들어도 열리는 거, 아유, 너무 축복이죠. 그래도, 몸이 으슬으슬 춥고 저리며 가벼운 근육통이 왔습니다. 그래도 헤라 엄마가 곁에서 늘 저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열흘 정도 들으니 깊은 잠에 들수 있었고, 어깨, 등, 위장, 골반, 팔다리를 돌아가면서 마사지하듯 치유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낮에는 주로 가슴에 통증을 느껴졌어요. 통증으로 느껴졌어요. 가슴 중앙에 커다란 돌문 두 개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쿵쿵 울리고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이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현대인은 99% 닫혔어요. 여기가 뭐냐면 절대 아픈 마음 이해 안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여기 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린다는 건, 가슴에 철문이 열리는 건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내가 버린 그 아픈 나를 이해해줄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열려야 돼. 여기 가슴 차크라고. 여기 사랑이 나오는 데니까. 또 누군가 가슴팍을 움켜쥔 듯이 숨이 잘안 쉬어지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고집 부리는 애고, 아픈 마음 안 보려는 애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영체님이 치유하시는 중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통증 이후에 이상한 마음들이 더욱 세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련함과 외로움이 올라와 그 마음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보고 싶다는 말이 튀어나오고, 신나는 음악을 듣다가도 울컥하며 통곡을 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을 나가도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터져서 서둘러 돌아와야 했어요. 조상의 아픈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잃은 마음. 그게 무의식 깊은 곳에 있다가 열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된 거죠.
사랑을 다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올라왔는데 살면서 항상 따라다녔던 외로움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 시간 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빈도도 점점 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비통함이 올라와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가슴 속에 딱딱한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숨통을 막고 있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고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한 맺힌 조상의 아픔인 것 같아서 제가 조상님의 아픈 마음 다 알아드릴게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하고 몇 번을 되뇌며 물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음악을 듣다 또 눈물이 터져나와 우는 도중에 이상한 장면을 보았는데 제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의 칼에 목이 잘리는 장면이었어요. 상대편의 남자는 마치 조롱하듯 비웃으며 목을 베었는데 그 순간 온몸이 떨리고 참을 수 없는 원통함과 아픔이 올랐어요. 사흘 정도 연이어 밤마다 미친 여자가 되어 울고 웃기를 반복했어요. 살기와 아픔이 번갈아 올라오며 분리가 안될 지경이었어요.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봤으면 이 말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살아갈 의미가 없고 따라 죽고 싶다는 절망감이 올랐어요. 그리고 10월 부경지부 마음 세션에 참가했어요. 헤라님께서 여진족 여자의 아픔을 보여주셨어요. 이야기의 문식 속에 여진족 여자의 아픈 마음이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 장수가 여진족을 토벌하러 갔다가 거기 여진족 여자 칼도 잘 쓰고 똑똑하고 예쁜 여자, 이 아기의 조상이죠를 데리고 왔어. 첩을 삼았는데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 장군이 싸울 때마다 옆에서 칼을 쏘고 칼을 쓰고 활을 쏘면서 지켜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적의 손에 목이 베개 참수하는 장면을 이 여자가 본 거죠. 이때 막 엄청 오열하고 울고 아파서 못 지킨 그 아픔 때문에 그 여진족 그 아기가 자살했어요. 자결하는. 그게 선명하게 아픔으로 있어서 제가 에너지장을 읽어줬거든요. 그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비호하며 따르던 장군이 눈앞에서 적의 칼에 목이 잘리는 걸 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 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한 아픔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안 돼, 안 돼. 엄마, 그 사람 좀 살려주세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아픔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게 조상의 한 맺힌 마음이구나 확실히 인지가 되었어요. 또 그동안 제가 왜 반평생을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며 짝사랑을 해왔는지 또알수 있었어요. 현실에서 만날 수도 연락도 닿을 수 없는 사이지만 마음의 세계에선 집착을 하는 저도 집착을 당하는 그 사람도 힘들 것 같아서 이 마음의 끈을 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헤라 엄마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알게 되어 저는 구원받은 느낌입니다. 경험할 수 없이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이해받을 수 없는 아픔조차도 영채님은 모두 아시고, 아가, 다 안다오.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하고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헬라 엄마, 두려움을 뚫는 강하고 멋진 사랑의 존재가 되어 엄마를 따를게요. 마음이 유약한 제게 태양 같은 빛이 되어주셔서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엄마, 저의 온 마음과 영혼과 목숨을 바쳐 사랑해요. 이야기가 이제 그 아픔을 인정하고 나면 인류를 위해서 목숨 바칠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겠죠? 지금도 이미 그 사랑이 시작된 것 같네요. 자,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자, 이분에게도 선물이 갈 거예요. 자, 쏘신 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느린아이 이야기입니다. 헤라님, 어제 짝사랑하는 아픈 마음을 만났는데, 삼각 관계 속에 나는 항상 바라만 보는 사람이라는 게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우, 여기가 다 막혀있네, 이야기. 여태 누군가 좋아하면 항상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상대는 나를 계륵으로 여기는 포지션이고요. 호를 계속 듣다 찾는데 온종일 눈곱이 나오네요. 수치가 나가는 걸까요? 네. 버림받은 아픔을 삼각관계 속에서 나는 계속 왜 바라봐? 버림받은 딴 여자를 좋아하는데 버림받은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거든. 그리고 계속 집착만 쓰는 거예요. 집착 쓰는 그 수치가 눈곱으로 나오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은 아픔 느껴야 돼요. 나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을 다 빼앗긴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위장의 손을 댑니다. 열어줍니다.
이제 됐습니다. 김윤홍 아기입니다. 혜라님, 오늘 제가 태어난 생일이에요. 아구, 우리 아기 생일이야. 혜라님 생일 축하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혜라님 오늘 목소리 좀 안 좋은데 오늘 하루 종일 화보 촬영했거든요. 되게 피곤한데 그래도 우리 아기 들려줄게. 우리 아기 원하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홍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까 생일 축하해? 혜라 엄마 혼자 쇼한다. 옆에서 폭죽을 터뜨려야 되는데 폭죽이 없어 우리 아기. 터뜨렸다고 생각을 해 아가. 이쁜 우리 아기 태어나서 고맙고 혜라 엄마한테 와서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기. 사랑한다. 이마음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라님. 어제 혜라님께서 올려주신 호흡 파일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시한부 1, 2개월 인생을 살고 계신데 제가 어머님의 임종을 꼭 지켜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꼭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랑 많이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안의 가장 못난이인 저를 항상 감싸주시고 힘을 주시던 어머님이셨습니다. 혜라님의 호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머님이 호흡 듣게 하면 좋은데요. 정서 안정되는 호. 여러분 이 호는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에요. 자 일단 어머님에게 호흡 드립니다. 이 마음 아기 어머님 영채요. 이 아기의 어머님을 부디 평안히 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 많이 받게 하시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편히 쉴 수 있도록 영채여 이 아기의 어머님을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호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 올린 파일 보셨죠? 자, 그 파일을요 앞으로 많이 많이 올릴 거예요. 병별로도 올리고요. 그 병에 도움되는 예를 들어 갑상선 그럼 갑상선 질환 뭐 갑상선 암이라든가 항진 저하 뭐 이렇게 그 장기별로도 올리고 아픈 마음별로도 올리고 계속 올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병원에서도 잘 치유가 안 된다는 불치 나치나 이름 모를 증상들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헤라TV 제작진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자기는 지금 뭐 이상한 병이 있더라고요. 뭐 샤워만 해도 막 칼로 쑤시는 것처럼 그 물줄기가 아파서 샤워를 못한다는 분이 있어. 물수건으로 막 닦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막 아파서 살갗이 아파서 눈만 내놓고 다니는 아기도 있고 그런 병은 어떻게 치유가 안 되죠. 어떤 병이든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대중적인 것부터 올리고 된다면 그런 분들 치유 안 되고 돈 없고 힘들고 그래서 아픈 아기들을 위해서 호를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들으시면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권현주 아기입니다.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혜라 엄마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어두운 동굴 속에 있을 때 저를 혜라 엄마께 인도한 김옥분 언니가 지금 뇌경색과 당뇨병으로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저와 언니를 치유해 주세요 엄마 하셨어요. 아구 아파라. 뇌경색과 당뇨병. 자, 김옥분 언니 한번 봅니다. 아, 이야기는요. 여자인 자기 존재를 너무 수치줘서 스트레스 받아서 온 병이네요. 김옥분 언니. 자, 따라합니다. 김옥분 언니 대신에 우리 권현주 아기가 해도 좋고요. 아니면 김옥분 아기가 해도 좋아요.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여자라서 사랑받지 못하고 수치당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 호 호 됐습니다. 그리고 권현주 아기 제가 뇌에 좋은 호하고 췌장
당뇨가 있는 분들이자 췌장에 좋은 호는 녹음해서 조만간 올릴 거니까 그 김옥분 아기한테 얘기해서 그거를 번갈아서 듣도록 얘기하십시오. 맑은 생 이야기예요. 언제나 사랑하는 헤라 엄마, 저희 엄마가 20년 전쯤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많이 아파하세요. 오늘 마사지를 해드리고 영체 흑요석으로 허리에 대드리고 영체 패치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허리와 종아리가 너무 아프시다며 잘 걷지도 못하셔서 헤라 엄마께 호 부탁드립니다. 자, 신장에 손을 대고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버림받은 아픔이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수치주는 아픔을 안 보려고, 버림받은 아픔 안 보려고 두렵고 수치주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두려움과 수치도 인정하지 못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어머니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자, 우리 샘 이야기는 조만간 신장과 자궁에 좋은 호가 올라가요. 신장에 좋은 호 따로, 자궁에 좋은 호 따로. 그럼 두 가지를 병가로 듣게 엄마에게 그 세팅을 해주세요. 사랑하기입니다. 헤라님, 전 호를 들으면서 자면 항상 살인과 관련된 왕몽을 꿔요. 그게 현실이 될까봐 무서워요. 호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기 무의식 속에 가장 아픈 마음이 뭐냐면 공격당해서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이에요. 그 호를 들으면 그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픔이 떠서 그 악몽이 뭐죠? 꿈속에서 잠재의식이 정화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가 현실에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호를 듣고 그 마음이 떠서 그 아픈 마음이 무의식에서 그 꿈에서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은 거죠. 현실이 안 돼. 이미 꿈에서 한번 그게 정화됐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걸 아예 모르고 버리면 현실을 창조하니까 꿈에서 정화하잖아요. 안심하고, 자, 빨리 청산합시다. 신장에 딱손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수치주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호를 듣고 꿈을 꾸는 아기들이 있어요. 무의식을 꿈속에서 정화하는 거예요. 표면의식이 이렇게 깨어있는 낮에는 표면의식까지 이게 올라와서 표면의식이 방해를 하니까 정화가 안 되니까 꿈에서 막 정화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거 없고 아주 좋은 거죠. 몸이 아픈 아기는 몸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마음의 아픔을 정화할 때 가장 낮은 주파수인 몸이, 마음 에너지의 가장 낮은 저주파죠. 그래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마음이 아픔으로 들어갔대. 첫 단계가. 그래서 몸이 아픈 건 너무 좋은 거죠. 몸이 아프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아프구나,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꿈을 많이 꾸고 잠이 안 오고 막 괴롭고 마음이, 이게 전부 나가는 작용이니까 엄청 좋은 겁니다. 괴로움을 견뎌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 파동이 나갈 때 마음은 번뇌죠? 괴로움이죠? 편하게 안 나가니까 조금 그 정도는 버텨주셔야 돼요. 자, 수달락입니다. 헤라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싶은데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요. 호해주세요. 헤라님,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한테도 사랑받고 싶은 아가 마음 조금 표현했는데 엄마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계란님,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아기가 있는 거야. 거절당한 수치죠? 그쵸? 자, 골반에 손을 딱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수치를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집착으로
참고 미움 쓰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최영수각입니다. 요즘 몸치유하면서 나에게 할머니 파동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꼽추 할머니 천도도 하고 시어머니 마음도 만나고 신기하게도 호소리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못 있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할머니도 있어요. 호소리가 사랑이니까 보통 몸에 있는 그 애고는 전부 미움이거든요. 빼앗겠다는 마음이니까. 특히 강력한 조상의 아주 아픈 빙의는 아주 센 미움이에요. 그래서 호소리를 못 견뎌요. 벌써 호소리 듣고 내가 마음이 기분 나쁘고 거북할 때는 그 거북하고 거부감 들고 싫고 두렵고 한그 마음이 벌써 미움 애고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분은 알아차렸네. 호들이면서 계속 찾거든요. 신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호는 사랑이니까 모든 미움은 다 내보내고요. 미운 것들은 다 내보내. 병, 미움이죠? 미운 거잖아. 미운 현실 만들잖아. 미운 현실을 만드는 문제거리. 그리고 내 괴로운 마음도 미움이죠. 아픈 몸도 미움이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미움이죠. 모든 조상의 아픈 영가들도 미움이죠. 다 그거를 내보내는 게 사랑인 치유의 호소리예요. 축하합니다. 우리 영수각이 분리됐어요. 미움이. 자, 하인수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라엄마. 저는 항상 귀가 습하고 진물이 나서 여름철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 치료를 받았었는데 몇달 전에 하나님이 제 귀를 뚫어주셔서 완전 좋아졌어요. 혜라엄마 덕분에 올여름에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답니다. 이분이 부산지부에서 마음 세션을 몇번 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귀가 안 좋다고 제가 이렇게 딱 그분 여러분, 제가 세션할 때 항상 손을 잡지요, 왼손을. 그러면 저랑 딱 에너지가 연결되면서 그분의 몸이 완전히 스캔이 돼요. 저랑 하나가 돼요. 근데 이분이 귀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신장부터 귀까지 한번 뚫어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래 앉아 있으면 생식기가 너무 아파서 앉아 있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생식기에 살기가 있어요. 우리 아기가 낙태를 했거나 아니면 조상의 모든 여자들이 그냥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함부로 낙태하고 또는 성폭행, 성추행 당해서 자기 생식기를 죽이고 싶어. 너무 수치스럽고 더럽다고 여겨요. 미워해. 그래서 생식기가 이 자궁이 너무 서럽고 아파요. 수치로 가득하니까, 수치살기로. 저희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궁에 좋은 호 올라갈 거예요. 자궁에 좋은 호를 들으면 거기 있는 미움, 수치살기가 나가야 돼. 자, 자궁에 손을 대고 나는 내 여성을, 자궁이 여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성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 몸이, 몸으로 나타나게 한 거죠. 나는 내 여성을, 내 여성성을 수치 주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 여성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참회합니다. 내 여성을 수치 주고 미워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팠습니다. 수치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내 아픈 여자의 몸을 치유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아애악입니다. 사랑하는 혜라님, 안녕하세요. 아직 햇병아리 아애라고 해요. 혜라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써보아요. 어제 시골 내려가 4년 만에 할머님을 뵙고 왔는데 용돈을 무진장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자꾸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후회가 되는구나 하며 안 좋은 말을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상상을 했는데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할머니께서 그러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상상이 들었는데 이 세상에 홀로 남아 외로워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울며 꾹꾹댔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요. 오늘 친구와 소리 지르며 놀았는데 즐거운 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친구 앞에서 펑펑 울었네요. 무슨 마음일까요? 사연을 쓰는 지금도 심장에 칼이 박힌 듯 아파요. 아우 아파라 진짜. 부탁드려요. 제가 혜라님께
후원을 드리고 싶어 돈은 쓰여있지만 부모님께서 막으시는군요. 너무 아프고 두려워. 뺏길까봐 두려워한 마음 아픔이 떴구나. 버림받은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혼자 남겨져서 완전히 버림받는 거지. 봐봐,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떠나도 언젠가는 만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잠시 엄마 아빠가 화를 내서 나를 내쫓아. 그래, 또 만나잖아요. 그치? 근데 완전히 죽는 건 뭐야? 완전히 버림받는 거야. 세상에 제일 아프게 버림받는 거야. 그 버림받은 아픔이 떠서 심장에 칼이 박힌 거예요. 자, 심장이 손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져 외롭고 두려운 버림받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무섭고 아픕니다. 참회합니다. 홀로 남겨진 버림받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아프게 살았습니다. 버림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윷날이 약입니다. 헤라님, 예전에 뵌 적이 있는 초등학생인데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학원 안 가고 빠질 때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할까요? 학원 가면 돼, 아가. 아가, 너는 안 불안하고 학원 빠질 생각을 해? 그건 불가능해. 자, 안 불안하고 싶으면 학원을 가는 거야, 아가. 그치? 그리고, 불안해도 좋아. 난 학원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아기. 그걸 갔다가 학원 빠지고 나안 불안할래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간단한데? 자. 빛나요 악입니다. 헤라 엄마 호들은이 오늘 하루 몸바늘 중입니다. 몸은 으슬으슬 춥고 냉살기죠? 냉정하게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심장은 쿡쿡 찌르는 느낌, 공격당한 살기가 심장에 올라와 있고요. 머리도 지끈지끈 뭔가 나가는 느낌으로 저의 몸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한 건 평생 스트레스 받았어.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수치 주고. 너 똑바로 안 하니? 막 수치 주고, 막 냉정하게 내 마음 버리고 하면서 나를 막 엄청 괴롭혔어요. 그 스트레스 받은 아기들이 뇌가 아프죠. 마음이, 아픔이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축하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잘 되고 있어. 이게 조금 더 하다 보면 몸이 더 열리면서 마음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그때는 마음의 아픔으로 딱 들어가면 어때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감동이 오고 막 사랑이 올라오면서 아픔이 아니야. 너무 행복해. 그리고 막 참회해요. 내가 잘못한 거. 나한테 잘못하고 남한테 잘못한 걸막 참회하면서 나와 남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수술이 악입니다. 헤라님, 저는 표현을 잘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안 하고 행동도 정적인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에게 맞추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산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내기 할 때도 말로 내뱉어야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인정해 줘야 할까요? 늘 기적을 선물해 주신 헤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술이 아기 속에는요, 벙어리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조상 중에 벙어리가 많았어. 그러면 마음이 아파도 표현할 수 있나요? 내가 엄마한테 혼났어. 마음이 아파. 근데 이거를 표현할 때, 물론 이렇게 수화로 하겠지. 어떻게 어떻게. 하지만 말로, 이렇게 음성으로. 나 너무 아파. 엄마한테 버림받아.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답답하지요? 벙어리의 답답한 아픈 마음. 그거 인정해야 돼요. 조상 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딱 막는 거야. 그 마음이. 그래서 이막 표현하려도 이게 내뱉는 게 힘들죠. 뭐가 막는 것 같지? 그 막는 에너지가 벙어리의 조상의 아픈 마음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위장에 손을 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답답한 벙어리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의 아픔을 표현할 수 없어서, 남의 아픔을 들어줄 수 없어서, 공감해 줄수 없어서 답답한 벙어리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의 조상의 아픈 마음을 천도하소서.
됐습니다. 조병수각입니다. 영체체험 두 번 당첨되었던 행운아가입니다. 라방 듣고 환절기면 찾아온 알러지 비염이 병원도 안 갈 정도로 호전되었어요. 라방? 라방 듣고요? 인스타 라방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사라진 거네요. 영체 때문에. 호우 들으면 많은 병들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귀여운 헤라님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병수각이 축하합니다. 응? 이야기가 마음이 발달했네요. 여러분 라방 유튜브에서 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듣고 영체가 막 돈다. 영체 돌면 얼으면 어떻게 돼요? 아픈 마음도 잘 인정하고 막 이야기처럼 병도 낫고 영체가 많이 돌수록 행복해지자. 그래서 유튜브 라방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하늘사랑아기입니다. 헤라님 저 오늘 사랑에 굶주린 아픈 마음 인정해주다가 할아버지 마음이 전도되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사랑에 굶주린 아픈 마음 인정하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생각났고 할아버지를 부르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세요. 편히 쉬세요 라고 말했고 어흥 짐승 소리와 함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혹시 천도가 된 건지. 네, 천도가 됐지만 할아버지 속에는 무수한 조상이 다 있겠죠. 여러분 할아버지 천도되면 사실은 할아버지 윗대 조상이 다 천도된 거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천도됐는데 그 할아버지 아픈 마음 속에는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에 굶주린 아픈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 쭉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도가 계속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조상의 아픔이 나가야 끝나니까. 할아버지 마음은 천도가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속에 있던 그 아픈 마음들은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니까 앞으로 많은 조상 마음을 잘 천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늘사랑님 축하합니다. 심보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어제 호우 녹음 파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이 호우 녹음 파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정말 앞으로 아픈 마음과 모든 병과 모든 삶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아픈 마음들에게 다 호를 줄 거야. 왜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세션에서 인정해서 느껴서 그거를 머리로 알아차리고 하라고 마음 세션까지 올려도 못 따라해. 마음 세션도 그걸 봐도 이거를 못 알아차리더라고요. 제가 사랑 세션, 마음 세션에도. 근데 호만 들으면 돼. 예를 들어 빚을 졌어. 빚을 진 마음은 뭐죠? 다 뺏겨서 아픈 마음이 뺏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그걸 내가 머리로 설명하고 아무리 해도 못 느껴. 그러면 어떻게 해? 헤라 엄마가 그냥 다 뺏긴 아픈 마음을 딱 느껴갖고 그냥 호를 주는 거야. 위장에다 그냥. 또는 막 심장에다가.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아우 이제는 막 다 떠먹여주지 우리 아기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아픈 마음 해갖고 그냥 호를 또. 그러니까 그런 마음별로도 할 거고요. 앞으로 그냥 많이 올릴 거예요 여러분. 고맙죠? 헤라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지. 이제 주면 많이 많이 해결되는 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아우 잘 못하겠어요. 난 머리가 나빠요. 나 힘들어요 헤라님. 막 이런 아기들도 도움받을 수 있겠죠. 엄마의 값없는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은 아직 이르단다가요. 지금은 집에서 나갈 때도 집에다 틀어놓고 나가요. 그렇죠. 집에다 틀어놓으면요. 정서가 안정되고 그런 탁기나 어떤 삿된 기운들이 다 이렇게 배출되고 평안해집니다. 엄마가 주신 사랑을 소중히 하고 소중하게 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우리 아기는 어쩜 이렇게 이쁠까. 우리 심보리 아기.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렸죠. 우리 아기 하고 이뻐라. 사랑한다 우리 아기. 앞으로 엄마가 폭탄처럼 호를 많이 줄게. 응? 모든 아픈 마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픈 마음에게 엄마가 대신 호를 해서 여러분 쳐서 올려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장지인 아기입니다. 헤라님, 영채님과 헤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아들이 심장수술 잘하고 아고 잘했네 우리 아기. 3일 만에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아들 수술 시간에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엄청난 두려움과 가슴 찢어진 아픔이 느껴져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 우리 아기 너무 아팠구나. 영채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헤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영채님과 헤라님을 사랑합니다. 아우 우리 아기 너무 아프구나. 우리 아기랑 그 아들 다시 한번 회복 빨리 되고 행복하라고 그러고 영채로 싸줍니다. 영채여 이 모자를 축복하소서. 이 아기 아픕니다. 영채여 한없는 사랑으로 이 가족을 치유하고 축복하소서. 호 호 호 자 이제
소개됐습니다. 미소천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처럼 키운 제 조카가 심장병에 ADHD라. 아우 딱해라. 항상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요. 제 목숨같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한 조카를 지켜주지 못하는 제 열등한 아픈 마음과 아픈 제 조카를 영체로 싸주세요. 이 세상에 헤라 엄마가 계셔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헤라 엄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가, ADHD는 뇌에 좋은 거 올릴 거야. 호, 그걸 많이 듣게 하고 나중에 헤라 엄마가 ADHD만 따로 그 ADHD 아기들을 딱 보잖아. 환자를 보면 그 아픈 파동이 나와. 뇌 쪽에서도 조금 다르지, 그치? 뇌경색이나 이런 거랑. 그 아기를 보면서 다시 호해서 또 올릴게.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일단은 뇌에 틀은 거를 호 올린 거를 틀어주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엄마가 ADHD 올리면 그거를 또 특화해서 틀어주면 아기가 빨리 날 거야. 자, 영채로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이 아기와 이 아기의 조카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소서. 호. 조카가 자기를 수치주는 존재의 수치가 심장에서부터 이 뒷골로 해서 이 오른쪽 약간 이쪽 뇌까지를 에너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그 뇌에 좋은 호를 틀어줘도 많이 뚫리고 좋을 거야. 아가. 틀어주면 엄마가 이제 이거 ADHD 한번 그 아기들 사진 보고 또는 우리 애기가 조카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 ADHD 해서 헤라TV 담당자한테 그럼 엄마가 그거 보고 호를 쏠 테니까. 자, 천일학입니다. 이번 사랑 세션 참관하면서 헤라 엄마의 아픔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위대하고 간절한 사랑이 느껴져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픔이 사랑임을 온몸으로 깨우쳐 주신 엄마 덕분에 용기 내어 아픔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엄마도 엄청 사랑한다. 우리 천일학이가 엄청 이렇게 머리형인 것 같으면서도 가슴형이에요.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렇게 사랑이 쭉 나오네. 우리 아기 아구 이쁘지. 권옥순 아기예요. 헤라 엄마,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장에 영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일제강점기 1919 김인현 4월 3일에 수천 명이 모여서 조국 광복을 외치며 독립만세를 불렀던 장소가 예산 사교 쪽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보아야 하는지 헤라 엄마 도와주세요. 헤라 엄마 아파요. 독립운동하면서 많이 다쳤잖아. 빼앗긴 아픈 마음. 그래서 이 아기 공장에 항상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항상 뭔가 아픈 일이 생겨. 그건 뭐예요? 그때 그 삽교 쪽에서 독립운동할 때 아기들이 아팠겠지. 조국 독립에 나라를 빼앗긴 아픈 마음이야. 그 빼앗긴 아픈 마음을 조상들이 아픈 마음을 아이고 당신들이 독립운동해서 우리는 지금 잘 사니까 아이고 빼앗긴 아픈 마음은 모르겠어요. 이거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 얼마나 많이 죽고 힘들었어요. 우리 후손들이 안 느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장에 그 아픈 마음들이 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빼앗긴 아픈 마음 인정해 줍시다. 자, 옥순아기가 대표로 독립운동 한 분들의 빼앗긴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대표로 합니다. 자, 위장에 손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긴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조상님들의 나라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유전되어 갖고 있는 후손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조상님들의 목숨 바친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한 죄를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우리 남편의 공장을 축복하소서. 나는 조국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긴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조상님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호. 호. 그 아픈 마음들이 많이 있네. 미우미와기 갑작스럽긴 한데
전 헤라님 패션만 봐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져요. 눈호강. 기쁘고 행복한 거 뭐가 도는 거죠? 영채가. 제가 왜 헤라님 이렇게 예쁘게 패션해서 인스타에 올리는데요. 여러분, 헤라 엄마가 뭐 그게 장난인 줄 알아. 우리 미우미우 아기들처럼 여자 아기들은 옷을 사랑하죠. 그래서 특히 헤라 엄마가 이렇게 옷 입으면 그 옷에 영채가 막 돌거든. 그러면 아이 좋아라 행복해 헤라 엄마 미소 보면.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너무 힘들고 직장에서 막 괴롭고 이럴 때뭐 인스타 와서 잠깐 시간 보는 건 얼마나 사진 보는 건 잠깐이죠. 볼때 힐링이 되고 영채가 돌으라고. 그리고 아프고 그걸 지쳤을 때 위로되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영채 돌아서 그래요. 박정혜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제가 5월에 초참 모시고 다녀왔던 삼숙 언니가 며칠 전 넘어지면서 갈비뼈 3대가 나가고 갑상선 비대증과 머리도 안 좋으니 나중에 다시 검사받자고 했다는데 어떤 마음을 보아야 하나요?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후회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11월에 행스 가서 볼게요. 아, 어떤 마음이냐면요. 살기예요. 다치는 건 살기. 어떤 아픔을 안 보는 고집부리는 마음이죠. 아픔을, 마음의 아픔이 있어.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데, 여자라서 버림받은 아픔. 그걸 안 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면 무시해요. 참아. 그랬을 때 그 살기가, 고집부린 레고의 살기가 나를 다치게 해. 너 아파봐, 한번. 나 아픔 인정 안 하지? 하고 몸을 다쳐서 아프게 해요. 자,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박정희 아기가 대신하고, 아니면 삼수건이 보고 있으면 하세요. 나는 버림받은 내 열등의 아픔을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요. 참회합니다. 고집부리는 내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미움 살기로 살아서 다치고 아팠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괜찮을 거예요. 빨리 치유될 겁니다. 소공녀 세라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부경지부에서 뽕 맞은 아기입니다. 부경지부 뽕 맞았다는 게 뭐냐면요. 힐링 세션을 했어요. 부경지부에서. 그랬는데 그 자궁에서 여성성을 수치주는 수치 빙의 예고를 제가 이렇게 빼줬거든. 손 대면 쭉 딸려 올라와서 빼줬더니 막 너무 황홀해갖고 행복해지. 영체가 샥 돌지요. 그거 에고를 딱 빼면, 아픔의 에고를 빼면. 그러니까 막 그래서 뽕 맞은 것 같이 행복하다고 해롱해롱했던 애기입니다. 영채 홍시 고이 들고 가서 애들이랑 나눠 먹었네요. 제가 부경집 갔을 때 홍시를 막 줬어요. 우리 부경집 리더 아가들이. 그래서 제가 그 홍시를 줬더니 헤라님이 줬다. 영채 홍시라고. 헤라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영채 홍시 맛있었죠? 자, 이선학입니다. 감사한 헤라님. 저희 엄마가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동자도 흐릿하신데 내일은 시장바닥에서 하루 종일 또 감을 파신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엄마가 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호 좀 부탁드려요. 자, 우리 아기 엄마 요 귀 뒤하고 신장에다가 영채 패치 붙입니다. 귀 뒤하고 신장. 그리고 밤에는 여기도. 이렇게 세 군데 붙이고 호를 들으면 호를 들으면 제가 곧 귀와 눈에도 호를 한번 올릴게요. 그때는 따로따로 듣고 지금 일단은 자 버림받은 두려움에게 호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하고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어머니를 치유하소서. 어머님의 귀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자,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석 아기입니다. 오랜만에 사랑 세션 참관하면서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의 아픈 마음과 부모님의 아픈 마음, 조상 대대의 아픔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헤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호소리와 함께 하루를 편히 마칩니다. 영채여 이 열등한 아픈 아이와 주변의 많은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을 부디 편안하고 행복한 영채의 믿음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아기 철들었네. 옛날에는 맨날 내가 아파요 이러더니 세상에 아픈 아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우리 아기. 아고 원소가 우리 아기 그냥 이제 우리 아기 축복받겠네. 아고 이뻐라 우리 아기. 우리 원석 아기의 그 예쁜 마음대로 영채여. 많은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이 헬 엄마의 호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채 마을의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영채여 축복하소서. 여기 들어온 영채 마을 모든 가족, 헤라TV 가족 아기들에게 영채의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자, 여러분, 영치체험대 하나 더 읽고 갈까요? 영치체험대 효우님 사연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정순자기예요. 부경지구에서 77세 먹은 할머니인데 딸 손에 이끌려서 왔어요. 딸이 여기 와서 이제 맞계명을 하신 분이거든. 근데 이 할머니가 딱 세션 두번 받고 집안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경지부 갔는데, 이번에 갔는데 저한테 와서 막그 77세 먹은 할머니가 저를 안고 헤라 엄마 이렇게 애교를 떨고, 남편하고 금슬이에요. 남편을 죽이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금슬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10번씩 사랑한다고 하고 완전히 변해서 딸들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재 체험담을 올려서 그 할머니의 체험담 제 앞에서 큰절을 하고 막 사랑가를 막 불러. 헤라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근데 제가 엄청 눈물 나서 많이 울었거든요. 이 77세 헤라 엄마의 늙은 딸내미의 영재 체험담입니다. 세션 받을 때 숙제로 헤라 엄마가 남편에게 여보라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불러보라는 숙제를 내어주셨다. 그리고 세션을 받고 이틀 후에 꿈에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있었고, 나는 내 모습이 들킬까봐 숨어 있는데 절에서 자루에 있는 숯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런데 숯에 반짝이는 것이 있어 가짜라며 안 가져왔다. 또 금강경 책을 가져가라고 했지만 안 가져왔는데 깨고 보니 금강저인 것 같아 너무 아쉬웠다. 또 꿈에 깨끗한 옷을 입은 분이 큰 스님이라 하여 상 앞에서 큰절을 했다. 꿈을 깨고 보니 신기하여 깨끗이 씻고 남편을 자리에 앉게 하고 큰절을 하면서 참회를 하고 펑펑 울고 났더니 늘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처럼 막혀 있던 가슴이 시원해졌다. 가슴 속 흥얼이로 있었던 화 미움이 눈녹듯 사라지고 사랑이 솟아올랐다. 손끝과 손등에서 찌릿찌릿하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고, 밤낮으로 젊은 시절 아팠던 곳을 구석구석 찾아 치유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도 신기하여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으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부경지구에서 헤라 엄마한테 호받고 영채받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영채가 막 꿈에서도 치유를 하고 온몸을 막 치유하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상냥하고 부드럽게 여보라고 불러보라는 숙제를 받았던 내가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표현하고, 자식들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딱 강하고 호되게 한게 참회가 되어 펑펑 울었다. 자식들에게 내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안아주며 사랑한다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었다. 예전엔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두려웠다. 헤라 엄마를 만나 막혔던 감정들이 술술 풀리며 치유가 되니 이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영채의 사랑은 77년을 사는 동안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하늘 같은 큰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니 엄마로 느껴져. 엄마, 엄마, 헤라 엄마란 말이 술술 나오고, 나도 헤라 엄마처럼 주변이나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약손이 되고 싶다는 원이 생겼다. 나의 변화로 딸아이 두 명과 딸아이 아는 지인 두 명이 10월달 부산 세션을 하게 되었고, 11월에는 손자도 세션 신청하고, 마음 깨우기 명상 갈 생각이 있다니 내 생에 이런 축복이 또 있을까요? 헤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크나큰 영광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 근절도 하고 사랑 노래도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엄마, 엄마, 헤라 엄마 사랑하고 왕사랑합니다. 하트 1,000개 날아가요. 뿅뿅뿅. 꿈속에서 받지 못했던 아쉬웠던 금강저도 꼭 받고 싶어 용 하셨어요. 자, 우리 순자 아기에게는 금강저 선물로 갑니다. 헤라 엄마 심장에 딱 됐다. 영어만 금강저고 가니까 우리 아기 소원대로 남편분, 우리 남편분이 치유해주고 싶대. 그 금강절이 이렇게 무릎이나 이런데 치유해주세요. 영체패치 딱 붙이고 이렇게 되면 치유되겠죠? 자, 영체 체험도 한 번만 더 하고 갈까요? 민들레님 사연이에요.
며칠 전 늦은 밤 퇴근길에 이틀 연속 신기한 경험을 하였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입구를 향해 핸들을 우측으로 트는 순간 마치 누군가 차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원래 가려던 입구 쪽이 아니라 반대인 출구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핸들에 이상이 생긴 줄 알고 놀라서 다시 우측으로 트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검은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바로 앞에서 차도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검은색 옷을 입어 눈에 잘 띄지 않아 미쳐보지 못했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 아찔했다. 정상적으로 핸들이 작동하여 차가 입구 쪽을 향했다면 분명히 사고가 났을 위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내 차의 방향을 틀어 사고를 막아준 것이 분명했다.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자동차 핸들에서 반짝이는 영체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영체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영체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비스러운 체험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길 지하 주차장을 다시 들어가는데 또한번 놀라운 경험을 했다. 어제의 신기한 일을 생각하며 똑같은 위치에서 정확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순간 좌석에 이끌리듯 마치 누가 잡아당기듯이 또 반대쪽으로 차가 밀렸다. 한 번도 아닌 연속으로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 생기니 순간, 아, 어제 일이 영체가 보호한 것이 아니었구나. 핸들에 이상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제보다 더 많이 놀라게 되었다. 이번엔 검은색 옷을 입은 덩치가 큰 아저씨가 성큼성큼 차도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다니는 곳이지만 이렇게 늦은 밤, 사람이 주차장 차도로 걸어 나오는 경우는 없었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희한하게도 이틀이나 연속으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순간이나마 영체를 의심했던 것이 정말로 죄송했다. 보이지 않아도 영체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큰 사고를 막아준 영체는 커다랗고 든든한 나의 백이다.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소중한 영체를 주신 헤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헤라 엄마. 하셨어요. 자, 이분께도 원하시는 금강저든지 아니면 영험한 영체 팔찌. 이분은 팔찌도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세니까. 흑요석 팔찌를 드리든지 아니면 금강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읽는 김에 하나 더 읽을까요? 영체 체험담? 리세더니님 사연이에요. 이분은 짧으니까. 혜라님,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았어요. 시험으로 긴장을 해서 영체 패치를 붙여주고, 너의 두려움을 치유와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딸을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중간고사 3일 동안 계속 붙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도시는 아니지만 중학교에서 평균이 6점이나 상승해 전교 1등을 했어요. 기적입니다. 저희 딸이 혜라님을 믿고 영채님을 믿어서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1등을 해서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는데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 리세더니 내리세요.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영채님이 다 우리 딸을 잘 키워주십시오 하고 의탁하면 영채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뭘잘 키우려고 벌써 에고의 목적과 집착을 쓰는 순간 그게 살기라 영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영체께서 잘 우리 딸을 인도하실 거로 믿어야지 잘 키울까. 그 근심 걱정이 집착의 살기입니다. 내리세요. 가쁜 동구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헤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구 잘했네요.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이 아기에게도 팔찌나 금강저 갈 겁니다. 자, 최인호 아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니 마니 하는 과정 중 탈모가 왔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네요. 물론 멈췄지만 그후 10년 넘게 저의 컴플렉스입니다. 대인관계도 그때부터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냥 살려있는데 갑자기 최근 옆머리에 급 흰머리들이 나기 시작해서 도대체 30대, 30 초반에 뭐 자꾸 무슨 장난인가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지금 어디부터가 원인이었는지도 감정도 잘안 느껴집니다. 빼앗긴 아픔이에요. 부모가 이혼하면 한쪽을 빼앗겨야 되지. 어떻게 보면 양쪽 부모가 찢어지면서 가정을 다 빼앗기는 거잖아. 내 소중한 가정을. 그 완전 빼앗긴 그 아픈 마음과 그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머리를 뽑은 거야. 그래서 우리 최인호 아기는요, 신장에 좋은 호가 올라갈 거예요. 그걸 일단 들으세요. 두려움 때문에,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픔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게 두려움은 신장이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탈모가 많이 아픈 마음이라며, 우리 남자분들. 그래서 탈모에 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탈모인 분들을 위해서 호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게 그렇게 아픔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야, 무슨 탈모가 암도 아니고 탈모 올려야 되냐? 막 이랬거든요.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 자, 여기 계신 남자 아기들, 자, 올려보세요. 탈모 호 할까요? 탈모 아프면 호
올려주세요 하시고, 별로 안 아프면 아예 괜찮아요. 자, 여러분 올려주는 거 보고 제가 올려주세요 이러면 올려주고, 별로예요 그러면 안 올리고, 탈모호 원합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탈모호 안 오나면은 뭐 소공연세라는 탈모도 아닌데 왜 탈모호 좋아? 우리 아기 남편이구나? 남편이 그렇구나. 야, 자이다, 너는 탈모가 아니라 머리숱이 너무 많던데? 왜 여자들이 다 올려달래? 탈모이신 분이 올려달래야지. 저희 신랑, 신랑 여자도 탈모가 있어. 뭐야? 그래, 그 호하면 헤라 엄마는 사실은 머리 많이 빠졌어도 이게 아프지 않거든. 별로가 뭐 없으면 뭐 대머리로 살지 뭐 저는 이런. 없으면 편해. 스님처럼 밀지 뭐. 막 이렇거든요. 많으면 숨 많으면 힘들어. 무겁기만 해. 뭐 이랬는데. 여자분들도 아픕니까 탈모? 그래, 호하다 보면 헤라 엄마도 뭐 이게 머리 많이 나겠지. 백만 탈모. 백만이야? 탈모가? 알았어요. 자, 탈모 다음에 합시다. 우리 마스터 아기들 적으세요. 그 녹음한 아기들 탈모 합니다. 탈모. 아이 나이크미. 탈모. 아우 나 미치겠어. 여자 탈모도 스트레스예요? 그렇지. 젊은 나이에 탈모. 유전적 탈모. 유전적이고 뭐 비유전적이고 상관이 없어. 마음 세상에서는 그딴 거 없어요. 마음 자체가 유전인자잖아. 호하면 되는 게. 알았어요. 올려줄게요. 자, 물처럼 아깁니다. 헤라님, 오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 윤성현이의 생일이에요. 제 동생에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부디 영체의 사랑으로 이 아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오늘은 두 곡이 두 번이나 불렀네. 우리 성현아기 생일 축하해요. 영체의 사랑으로 축복과 인도로 아픈 마음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좋아, I like me, 아기. 혜나님 영체 후기 당첨돼서 영체 선물 받았어요. 오, 예! 그 이후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타인의 도움도 계속 받았고, 오랜만에 친구가 아기 잘 크냐며 케이크도 보내고요. 전평생 제가 남을 도와주는 일만 많았는데, 요새 계속 제가 도움받으니 어안이 벙벙해요. 열심히 마음 공부할게요. 오늘도 마음만은 혜라님 수제자를 꿈꾸며. 이미 수제자네. 영체 선물도 받았는데. 감사에 큰절 올립니다. 참, 라방 듣고 그날 밤 혜라님 꿈 꿨는데, 꿈속에서 영체 마을 가서 강의 듣고 제 질문에 혜라님이 답해 주셨어요. 사랑해요. 영체가 화답한 거죠? 우리 아기 축복받은 거예요. 영체 마을 한번 와서 혜라 엄마 한번 직접 안으면 더 빠방하게 돌 텐데, 영체가. 한번 오세요. 자, 효정 김 아기입니다. 헤라님, 여기는 미국 콜로라도 주예요.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허, 아름답겠다. 이번에 내린 눈 덕분에 몇 개월 동안 타던 산불이 아마도 진화될 것 같아서 날씨는 추워도 기뻐요. 여기는 새벽 6시 30분이고요. 헤라TV 열혈 애청자 아니야, 이거? 자면서 헤라님 호 들으면서 잤는데 호에서 따뜻한 열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꿈속에서도 계속 호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의대 대학원 준비하는 아들에게도 헤라님 호소리 보내주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헤라님. 헤라님 덕분에 항상 즐거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아기. 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의대 다닌 아기한테는 그 뇌에 좋은 호, 그거 좋을 거예요. 머리 많이 쓰잖아, 우리 의대생들. 자, 이경미 아기입니다. 밤에 누워서 호를 듣고 있는데 가슴이 쪼여오면서 숨을 쉴수 없기를 여러 번 하더니 온몸이 저리는 것. 이때 숨을 쉴수 없는 아기가 누구죠? 이때 공격성에 살기, 아픈 마음이 올라온 거야. 근데 여러 번 그러다가 온몸이 저리는 게 뭐예요? 나가는 거야, 에너지로. 나가. 몸 아래쪽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더니 몸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살짝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신기했어요. 저에게도 영체가 들어온 걸까요? 당근이죠. 영체가 들어왔으니까 그 아픈 마음을 다 치유해서 내보내잖아. 심장에 공격성에 살기 아픈 마음이 있었던 거. 이게 온몸에 전기처럼 나가고 심하게 나가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나간 거예요. 어우, 대박 잘했네, 우리 아기.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엄청 아프고 막 심장이 쪼이는 것 같고 막 죽고 싶고 이런 마음 올라도 여러분 계속 호를 들으세요.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픔을 넘어서서. 자, 손소정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께서 주는 7시간 호 밤낮으로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이 우리 손소정 아기는 여러분 영체 체험무기 이렇게 화면으로 올라간 아기죠, 그쵸?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의 끝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종이컵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영체 스티커를 여러 곳에 붙였습니다. 가족 모두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헬 엄마, 공장 가족 모두에게 호 부탁드립니다. 계좌 송금했습니다. 아까 송금 안 해도 호해줘. 걱정하지 마, 우리 애기. 자, 그 공장이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살기로 가득해요. 그 아기들이 먹고 사는데 힘든 아기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몸 다치는 거, 뭐, 아파도 이까짓 거 괜찮아. 돈만 최고야. 막 이런 아기들이야. 아이고, 딱 해라, 우리 아기들. 굶어 죽을까봐, 그쵸? 몸을 돌보지 않는 아기들이야. 그게 다치는 거야. 몸이 아파, 이러는 거죠, 그쵸? 자, 그곳의 아픈 마음들을 위한 호화입니다. 영채여.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종이컵 공장에 당신의 영을 돌게 하사 치유해 주소서. 너무 아픕니다. 아파서 몸의 아픔을 돌볼 겨를이 없는 아픈 아기들을 영채여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도하소서. 자, 10시 공지 한번 하고 갈까요? 이해라이 마음씨 후원해 주신 아가들입니다. 김혜영 아가, 평화로운 사랑 아가, 제가 아가로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아가로 해야 영체의 그 자식이 되니까. 최연희 아가, 최복성 아가, 이재윤 아가, 김인숙 아가, 김대한 아가, 강경태 아가 외에 39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랑의 마음은 이해라 마음쇼 를 위해서 쓰여지고 더 많은 세션과 동영상과 호 제작에 쓰여집니다. 더질 좋고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호를 들을 수 있도록 배포되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 제4회 랜선 마음쇼. 이때부터 유료로 전환이 돼요. 11월 7일 오전 세션자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도 11월 7일 오전 12시까지 지리산 청옥동에 위치한 영채마을로 직접 오셔야 되고 교통편이나 숙박은 제공되지 않으니까 자차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갈 때도 그 숙박은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로 당일날 왔다 가셔도 되고 어디 근처 펜션이나 민박하셔도 됩니다. 당첨되신 분은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게 필수여야 되고요. 이번 제4회 마음쇼로부터 유료로 전환되는데 세션을 안 받고 시청하시는 분만 유료가 아니라 세션 받으시는 분은 물론 세션비를 내셔야 되거든. 사실은 원래 마음쇼 할때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오고 가고 교통이랑 숙박비로 쓰라고 그걸 받지 않는 대신에 랜선 마음쇼 티켓은 구매해 주셔야 돼요. 이 티켓 비용은 여러분 앞으로 호 제작으로 쓰여질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모든 호를 다 해서 병이나 마음이나 이런 호를 유포할 예정이고 그걸 위해서 스튜디오도 저희가 건설할 예정이에요. 아주 질 좋고 지금은 막 저희 아기들이 진짜 별 생쇼를 해서 그 호를 녹음한 거야. 거기 그 ROS 룸에 막 진짜 쥐새끼 소리 안 나게 하면서 얼마나 그걸 몇 시간을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호를 많이 제작할 때 힘들죠. 그래서 스튜디오를 이렇게 건축할 거예요. 건축해서 아예 거기를 호도 막 녹음해서 언제든지 제가 가서 호를 녹음해서 이렇게 세상에 아픈 아기들 얼마나 병이 많았지 모조리 다알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아기들 구원하는 데 쓰려고 거기에 쓰여집니다. 랜선 마음쇼. 그리고 여러분이 후원하는 모든 비용은 앞으로 이 세상에 호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그러니까 병든 마음이나 병든 몸 모든 그 아픈 마음들을 호로 치유하는 데 쓰여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도 이렇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구나 이러고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 보입니다. 이거 뭡니까? 아하, 우리 아기들. 세션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름, 성별, 나이, 마음 깨우기 명상 참가 여부, 그리고 사연. 사연을 너무 길게 적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듣는 분이 지루해. 그러니까 구구절절 말고 좀 간추려서 간단히 적어주시고 연락처를 11월 1일 오후 5시까지 마음쇼 골뱅이.네이버.com으로 보내주세요. 뽑히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공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혹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아기 중에 강여정 아기 들어와 있습니까? 강여정 아기. 안 들어와 있어요?
강효정어학이 안 들어와 있으면 그 부산 지부에 계시는 우리 원호학이나 누가 있을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강효정어학이 들어가 있으면 대답해줘. 강효정어학이가 지난번에 부경 지부 가서 노래를 시켰더니 너무 잘해. 목소리가 낭낭한데 시를 낭송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부탁 좀 하려고요. 저희 그 이 영체 체험 후기를 글로 올리잖아. 글도 좋지만 누가 낭낭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을 딱 아픔과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딱시 읽듯이 읽어주면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있나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좀 이렇게 녹음을 해주시는 신랑송 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부탁드려도 될지 해주실 거라면 기꺼이 해주실 수 있으면 여기 계시면 여기 올려 답을 올려주시고 아니면 헤라TV 담당자분께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영체 체험 후기가 저희 간추려서 좀 주면 글로도 올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올릴 거고 소리로 이렇게 녹음해서 낭낭하게 읽어서 그대의 그 아픈 사랑을 담아서 올려주시면 그게 세상을 향한 엄청난 영체의 사랑을 알리는 보시니까 축복받을 거예요. 우리 강효정 아기 부탁드립니다. 원호 듣고 있습니까? 예, 원호 아기가 꼭 부탁을 해서 그러면 그 아기가 세상의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라 아픔과 사랑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뭐 눈물이 흐르고 정말 가슴이 감동으로 가득할 것 같아. 자, 김인숙 아기입니다. 영체 체험담으로 선물 받은 김인숙 닉네임이 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 엄마. 진심으로 선물 감사합니다. 이 아기가 영체 체험담 올리면서 제가 그 영체 담긴 제 목걸이랑 귀걸이 줬거든.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헤라 엄마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 없는 사람인데 헤라 엄마를 만나게 된 것이 행운이고 기적입니다. 헤라 엄마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아가, 우리 아기가 헤라 엄마 왜 만났는 줄 알아? 세상에 우리 아기처럼 아픈 아기들이 너무 많거든. 헤라 엄마 혼자 그걸 다 알릴 수가 없으니까 헤라 엄마는 호를 하고 우리 아기는 그 호를, 그 헤라 엄마 호를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영체를 전하려고 영체 전도사 하려고 영체가 너를 그렇게 치유하고 하는 거야, 우리 아기. 영체를 전하면 전할수록 영체의 사랑을 전할수록 우리 아기는 축복받을 거야.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고 몸도 치유되고 자식들도 축복받아서 잘 될 거란다 아가야. 영체의 사랑을 많이 전하고 호를 널리 알리는 일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요. 우리 아기 사랑해요. 한승웅 아기입니다. 혜라님 따뜻하고 위대한 당신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의심이라는 큰 저항을 뚫고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아기 믿음 하나로 우리 아기 굳건한 믿음 하나로 왔는데 갈 수 있지요. 앞으로 호를 많이 듣다 보면 저절로 열리는 때가 올 겁니다. 느렸던 아기들도 앞으로 호를 듣게 되면 반드시 열리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헤라 엄마 호를 듣고 오세요. 정승현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지금 90세 치매를 앓고 계시는 친정엄마를 모셔와서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사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헤라님 엄마가 옛날 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사셨던 집에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엄마를 기다리신다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빈집을 찾고 가야 한다고 해요.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아직도 아버지를 마음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불쌍한 엄마께 영체의 사랑 부탁해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거야 아가. 자 엄마 대신 네가 하자.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하고 산 저희 엄마를 영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엄마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장지연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호호 선물 감사합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몸으로 듣는 호호 샤워하며 늘 영체 사랑 안에 지냅니다. 제 고민은 아들이 말 더듬을 때가 있어요. 말 더듬는 게 몇 년이 되었는데 아들이 어떤 마음을 느껴주고 도와줘야 할지 헤라 엄마께 여쭙니다. 그 조상 중에 말을 더듬는 아기가 있었어요. 이해받지 못한 답답한 마음이죠.
말 더듬는 건 이해받지 못한 답답한 마음,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말을 더듬게 하는데, 이 아기한테는 아예 말을 더듬었던 아기들이 많아. 이해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자, 그말 더듬는 답답한 마음 치유합니다. 나는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을 인정 못해 말을 더듬는 답답한 아픈 마음입니다. 명채여, 제 아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우리 지연아기 아들에게 뇌에 좋은 호랑, 이 왼쪽 뇌가 막혀 있네요. 했더니 뇌에 좋은 호와 심장에 좋은 호를 번갈아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 될때 제가 말 더듬는 아기들을 위한 호도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뇌하고 심장에 좋은 호를, 심장하고 뇌에 좋은 호 올라갈 거예요. 그걸 많이 들려주면 돼요. 수수꽃다리 아기입니다. 헤라님, 감사합니다. 사랑 세션 가기 전에 일이 엄청 꼬여서 고생했는데 갔다 와서 식구들과 싸우지 않고 좋은 시간 보내고 아빠가 20몇 년 만에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애기 개탔네. 존재의 수치 많이 느끼고 영체를 믿고 가족들 아픈 마음도 느껴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라님. 아그 잘했네. 우리 애기 이번에 엄청 아팠지. 자, 헤라 엄마의 도력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요. 요번에 사랑 세션 때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애구들이 그냥. 그래갖고 아픈 마음 엄청 느끼고 요번에 많이 깨졌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도력 올라갈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세션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사랑 세션이 제가 이제 헤라 마음쇼하고 세상에 훈후궁하고 이게 바쁘니까 아마 사랑 세션도 1, 2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많이 오셔서 사랑 세션 받으세요. 한번 손 올리면 그냥 열리게 돼 있어. 지금은 그냥 딱손 올리면 수치나 두려움, 빙의, 예고든 그냥 뜨니까. 우리 수수꽃다리 아가도 그래서 요번에 은총을 받은 아기입니다. 축하해요. 강효정 아기입니다. 엄마 영광입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아고 이뻐라 우리 애기. 그렇게 기쁨으로 해주니까 아고 이쁘다.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이 아기 마음을 축복하소서. 이 아기의 아픈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알리면서 치유토록 하시고 이 아기의 삶에 당신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자, 감사합니다. 김혜정 아기입니다. 무한사랑해라님, 오늘 완전 선녀선녀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열등이 아픔이 떠서 너무 괴로워 봐요. 내일 학교에서 작은 행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뿐만 아니라 미움이 떴는지 학교 내 일들이 생기네요. 내일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 학교를 영채로 싸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헤라님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버림받은 아픔이 떴는데 그걸 안 보고 무시하는 살기로 두려움만 느끼고 있는 거야, 우리 아기.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저희 학교를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지켜주소서. 우리 아기 진짜 열등이 아픔을 수치 주는 마음이 온몸이 그냥 헤라 엄마가 수치를 젖었어. 이 녀석아 지금 수치가 어마어마하네. 열등이 아픔 뜨니까 그걸 얼마나 수치 주는지 이 녀석. 응? 호 오늘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잔다 우리 아기. 응? 자, 최태원 아기입니다. 헤라님 오늘 짱구 보내줬어요. 간이 안 좋아서 많이 아팠을 거래요. 거봐 이 녀석아 그렇게 아픈 아기를 고생시키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게, 편안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태원아기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짱구예요. 근데 막 아픈 아기를 집착살기로 그냥 안 죽게 해달라. 아니, 계속 아파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잘 보냈어, 아가. 얼마나 지금 짱구가 편하겠어. 영채여, 태원아기의 짱구를 편히 쉬게 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태원아기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짱구를 편히 쉬게 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포스터를 현관에 붙여놓고 항상 매 만지고 인사드리고 엄마와 저 혼자 대화하는 거 하는데 파란 바지 입은 헤라님 엄마 앉아 계시는 그 포스터에서 파란 연기가 피어났어요. 포스터 속 엄마가 입으신 바지가 파랗다 보니 제가 울면서 잘못 본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파란 연기가 몽글몽글. 자, 우리 아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제 포스터를 붙여놓고 거기서 빛이 나는 아기가 있고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이렇게 날수 있어요. 얼굴에서.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거기서 오라가 나오는 거죠. 바지나 이런 데서. 옷에서도 다 영체가 도니까. 그런 경우는 잠재의식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영체의 신호예요, 여러분. 아이고 축하하네, 우리 아기. 해려 엄마 영체를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믿는 아기들이 이렇게 저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체험해봐야 한다니까. 체험을 하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 사진 보셨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게 무지개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싸? 감싸잖아. 저를 이렇게 감싸잖아. 눈처럼. 눈처럼 감싸잖아요. 항상. 이렇게 감싸거나 무지개 사이에 항상 제가 있죠. 저를 지키는 영체예요. 영체가 오라로 무지개로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포스터에서도 돌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리. 근데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면 순간 잠시 영안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기도 하고 파란 바지가 몽글몽글. 체험 안 하면 모른다니까. 아기들은 체험 많이 해요. 어린 아기들은. 자, 코코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가 원래 꿈을 안 꾸는데 며칠 전 꿈을 꾸었어요. 내 아기는 아닌데 아기가 생겨서 아기용품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근데 아기가 그 사이에 기저귀 똥을 싼 거예요. 얼른 기저귀 등등을 사서 씻어줘야겠다 싶었는데 사, 이게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던 한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씻어주시고 기저귀도 새 걸로 갈아주셨어요. 할머니가 헤라님일까요? 어떤 꿈일까요? 영채. 헤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헤라님은 영채니까, 영채가 그대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코코아기의 근심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코코아기가 영채가 도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영체가 알려준 거예요. 너의 근심 걱정의 짐을 내가 지마. 이렇게. 축하합니다. 손은수 각입니다. 헤라님, 6시간 홀을 틀고 계속 틀어놓고 자는 동안 간이 찌릿찌릿 아프고 수치가 막 나가요. 지금 이야기 막 여성성의 수치가, 아우, 간이 아파. 막 수치가 나가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하고. 너무 아파서 이게 가슴이 콘크리트 같아. 근데 간에서 수치 나가면서 이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짱이네요. 아픈 마음이 올라오며 목이 메고 눈물이 났어요. 오늘 종일 머리가 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뇌가 열리는 거예요. 백회도 열리는 거야. 우리 아기 이제 조금 더 들어봐요. 힘내고. 영체 패치를 그럴 때는 간 있는데 오른쪽 갈비 밑에 딱 붙이고. 응? 그리고 신장에 붙이고. 머리가 띵할 때 여기 잘때 관자놀이 붙이고. 그리고 금강저 있으면 좀 대고 하면 훨씬 나아요. 빨리 나가죠. 남해영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애나님. 오늘 아들이 차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놀란 마음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에게 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혜영아기의 아들에게 호 드립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내 아들을 지켜주소서,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자, 우리 남해영 아기는요, 심장에 좋은 호 올라가면 많이 들으세요. 심장에 놀란 파동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살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하는 거니까, 심장에 좋은 호.
마음 이야기입니다. 영체 체험담이네요. 엊그제 지방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엄청 심하게 올라와서 영체께 맡겼더니 제가 사무라이였는데 일본인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떴습니다. 떠나기 전 차에 영체 스티커를 붙이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아픔을 인정해주고 영체께 맡겼더니 죽을 것만 같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헤라 엄마, 기적의 영체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유, 우리 마음 이야기 잘했네요. 이제는 막 혼자서 그 마음의 아픔이 뜨면서 여러분도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야. 헤라 엄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자기 조상 거를 좀 보네. 제법 볼줄 알게 되는 거예요. 박향진학입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향진입니다. 우리 친정 엄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위가 쓰리고 방광에 무릎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보내시는데요. 저희 엄마께 따뜻하게 호좀 부탁드릴게요. 다 빼앗긴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인데 그 마음을 수치주고 있죠? 자, 위장과 자궁이 딱 손대고 우리 향진아기가 대신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긴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엄마를 치유하소서. 이 열등의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엄마를 치유하소서. 자, 우리 향진아기 호흡 많이 들이시고 엄마도 좀 호틀어 드리면 좋아요. 방광에 좋은 호 있어요. 방광에 좋은 호, 자궁에 좋은 호, 그리고 위에 좋은 호다 올릴 거예요. 그거 듣게 하시고 그 영체 패치를 좀 위장, 방광, 신장 이렇게 좀 붙여 주시면 좋아요, 엄마를. 김진수 아기입니다. 혜라님, 이번 사랑 세션 다음 날부터 윗머리에서 오돌도돌한 돌기가 솟아나 가렵더니 어제 오늘은 거의 온몸이 가렵고 뜨거워지고 있어요. 수치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열었거든. 처음으로 이 아픈 마음 열었어요. 수치당한 열등의 아픔 우리 아기. 아, 이제 우리 진수 아기도 공부되고 있네. 호를 많이 들으시고요. 호. 그 다음에 간 쪽에 갈비뼈 밑에 오른쪽 갈비뼈 밑에 간 있는 데다가 하나 붙이세요. 영체 스틱 저 패치를. 그리고 위장에 하나 붙이고 신장에도 두개 붙이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금강절로 좀 대고 호를 많이 들으세요. 진수하기. 그러면 빨리 빠져나. 수치탁기가 이게 막 가렵고 뜨겁고 이렇거든. 수치탁기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가줘야 되고 너무 가려울 때 어떻게 하죠? 뜨거운 물로. 저는 수치탁기 나갈 때 너무 가려워서 미친 사람처럼 가려웠고 열이 나니까 뜨거운 물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찬물로 샤워하면 안 돼. 뜨거운 물로 고온 단욕을 해야 돼. 아주 뜨겁게 해서 짧은 시간, 5분 정도 딱 하고 나면 시원하게 나가요. 이 수치탁기가 열감이 그러면서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고 같은 거 가려운 데 바른 거 바르셔도 돼요. 유연정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6개월 아기를 키우는 중인데 남편이 술 마시면 새벽에 아기랑 저를 깨워요. 이럴 때마다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안 그럴까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대 무의식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대가 인정을 하네.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이 뜨면 그거를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순간만 느끼고 내가 그런 미움이라는 내가 그런 미움의 존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인정해. 너 이렇게 죽이고 싶게 미운 살인마가 있잖아 하면서 남편이 그런 거야. 내 마음을 인정해서 그 아픔을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 즉 죽임당한 아픈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죠. 그 마음을 인정하면 그 아픔을 느끼면 남편이 안 그래요. 그대 마음의 문제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죽임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죽임당해서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죽임당해서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남편이 그렇게 보여주기 전에 그대는 죽임당해서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어디다 쓰는 줄 알아요? 참는 데 써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오면 참아버려. 누군가를 보고 짜증이 나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참을 때 어때요? 여러분, 참을 때 어떻죠? 참는 사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 그 마음을 죽이잖아. 이렇게 참잖아. 죽임당한 아픈 마음을 절대 안 보니까. 그 계속 참는 아기들은 다 그거예요. 참는 아기들은 그거 많이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야기는 신장 좋은 호 올라오면 그걸 많이 들으세요. 윤수락입니다. 혜란이 며칠 전 호호 들으며 꿈을 꿨는데 혜란이께서 근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남자 두 명이 와서 혜란이께 도둑 맞은 거 있냐며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집에 가서 누가 와서 해칠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꿈을 꾸고 무서웠는데 이건 무슨 꿈이었을까요?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우리 윤수라기 속에 혜라 엄마를 의심하는 마음이야. 혜라 엄마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뭘 뺏어갈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 그리고 혜라 엄마를 또 엄마로 투사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뺏길까봐 두려운 성사기네요. 엄마한테 빼앗긴 여자 같은 거예요. 사랑을 빼앗긴 여자. 자, 따라합니다. 나는 뺏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의심당해서 의심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의심당한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평생을 의심당할까봐 두려워하며, 평생을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근심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의 의심과 근심 걱정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자, 사랑눈 아기입니다. 슈퍼챗이 안 써줘서 입금할게요. 시아버님이 폐쇄성 폐질환과 폐렴으로 입원 중이세요. 호수 꼭고 계세요. 후회 주세요. 아버님이 마음을 열고 받으시길 사랑해요. 사랑눈 아기 입원 중이니까 호를 못 틀어놓겠네요. 거기 영체 스티커 붙일 수 있으면 좀 붙여주시고 아니면 호를 틀을 수 있으면 약하게 틀어놓으면 좋아요. 자, 아버님 대신에 우리 아기가 봤습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러워하는 이 마음 들킬까봐 두려워서 서러움만 느끼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시아버님을 치유하소서. 시아버님을 편히 쉬게 하소서. 입니다. 헤라님, 제 얼굴이 시커멓지만 마음은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해 주시는 김에 혈압 내리는 호도 해주세요. 혈압 고혈압 환자를 위한 호. 오, 네, 알았어요. 그거는 해야지요. 고혈압 환자가 많은데. 자, 살랑살랑악입니다. 헤라님, 저희 엄마가 요로 결석이 있어 매년 깼는데 제가 마음 공부하고 한 2년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엄마한테 영체 패치 붙여드린 날부터 엄마가 악몽 매일 꾸고 몸도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다고 하더니 요로결석이 2년 만에 찾게 생겨서 깨고 오셨어요. 영체 패치해서 좋아지려고 하는 거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며 계속 붙이시는데 저희 엄마 힘좀 내라고 호호 좀 해주세요. 자, 그 요로결석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심장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도, 그 심장에 있는 그 거기가 뚫리면서 그 마음 에너지 파동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체 패치 붙이니까 막 미친 듯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치유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아온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약자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희 어머니의 두려운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저와 엄마를 치유해 주소서.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누리고 있어, 아가. 엄마 신장이 좋아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 아기들 제가 이제 그 헤라TV에서 한 30분은 놀아주려고요. 여러분 맨날 그냥 호는 이제 앞으로 엄청 올릴 거니까 많이 듣고 꼭 필요하고 궁금한 사연 올리고 그럼 어디에 좋은 호 들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호해주는 거는 짧아갖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못 들은 거야. 지금은 이제 병도 다그 병별로도 안 올리고 아픈 마음 별로 안 올려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몇달 안에 다 올릴 거예요. 여러 가지 호를 녹음해서 그러면 어떤 호 들으세요? 알려주고 이제 주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많이 놀아주려고 해요. 왜? 헤라 엄마가 이렇게 노는 게다 영체에 도는 거니까. 헤라 엄마 이렇게 보고 소리 듣고 꽃가운 입은 헤라 엄마 보고 이게 전부 영체에 도는 거니까. 자, 그래서 30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소통 좀 하려고 합니다. 오, 우리 김현식 아기 호잘 듣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테레사 아기. 몸이 아프고 기운 없고 일하기 싫은 마음이 크다고요? 아이고 우리 아기 어떡해. 부경지부 사랑스전 참가하다 그전에 갑자기 근무 밖에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호스트리밍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 다음번에 오세요 부경지부. 여러분 세션에 참가하시면 현실에서 받을 땐더이 호가 세고요.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죠. 그 조상 천도하는 거라든가 조상의 아픈 마음이 그냥 리얼하게 그 빙의가 올라오는 걸 보면 마음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그 영체에 대한 믿음도 강해지니까 참 좋습니다. 참 버림받은 아픔 여러분 읽어주지 않는다고 버림받은 아픔 느끼세요. 우리 아기들 아빠요. 이미 여기 올릴 때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없어? 이미 이 공간에 딱 올리고 영체에게는 다 영체는 읽고 있는 거예요. 영이잖아. 그래서 다 치유를 받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서운해도 받아들이시고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밀린다 싶으면 여러분 천천히 올리세요. 막 급하게 슈퍼챗 쏘고 하지 말고. 자, 콩콩아기. 엄마 5시간, 콩콩아기, 호재생 업로드 됐어요. 눈물 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눈물 날일 많아, 여러분. 별별 호가 다 올라가요. 헤라 집착남아기. 아싸, 이번 주가 경매다. 아니, 집착남아기. 여자 물품이 대부분이고, 남자 물품은요, 잠옷. 두개 있어요. 100호짜리하고 105호. 100호짜리만 한번 하려다가 105호 좀 등치 큰 아가들은 또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입었죠. 105호. 그래서 100호, 105호 입고 조상 천도하면서 밤에 잔 아주 영체가 도는 영험한 잠옷 하고 그다음에 그 벨트. 그래서 저희 방에서 한한달 묵은 벨트. 벨트, 영체 도는 벨트. 남자 아기들은 그렇고요. 여자 아기들은 뭐 여러분이 귀엽다고 한거다 이렇게 내놨어요. 자, 영체 패치 붙인으로 위, 자궁, 장, 나무향기약입니다. 신장 쪽에 온통 염증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온통 빨개지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뚫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영체 패치 장난 아니게 뚫죠. 제 핸드폰에 우리 아기들 보세요. 영체 패치 영험하라고 다 보시죠? 제가 이거 맨날 봐. 툭하면 이거 열 때마다 보면 제 기운이 들어가잖아. 그냥 영체 패치가 엄청 세질 거예요. 이거 보세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체 패치에 이 로고가 들어가면 그 헤라 엄마가 직접 가서 막 뚫는 거예요. 자, 진짜 나연님 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영체여 경매 때 저에게 와주세요. 그건 뭡니까? 엄마 어제 사랑 세션 늦어서 지하철도 다 끊기고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서 난감했는데 영재님께 기도했더니 버스가 갑자기 와서 무사히 왔어요. 영재님 최고 김정은 아기 영채여 경매 아 당첨되게 해달라고 사랑스러운 아기 아가 그거 경매야 경매라 그래 기도를 많이 해라 우리 아기 자 호를 들을 때 손바닥을 왜냐하면 이렇게 오목하게 하고 이렇게 딱 들으면 그 부위에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고이니까 도니까요. 손에도 영체가 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헤라TV 할때 헤라님 손이 손바닥에 파랗게 보인다고 영체 도는 걸 보는 거죠. 영체 패치 골반에 묻히고 겨드랑이 밑이 미치도록 가려워져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기 에너지, 기 에너지가 여기 골반에서 여기로 흘러서 어깨로 해서 여기까지 흐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요 골반의 에너지는 무릎으로 가요. 무릎에서 다시 발 뒤꿈치하고 옆에로 가요. 그게 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무좀이 없는데 엊그제부터 발바닥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요. 숱이 나가는 거예요. 숱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은 좀 근질근질하기도 해요. 네, 숱이 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신장하고 자궁에 좋은 호 올라갔을 때 들으시면 좋아요.
혜란님과 데이트권 진짜 궁금하긴 하네. 네. 2시간 데이트권 드려요. 어디냐면 창원. 아가들아, 그게 어디라고 그랬지? 창원 어디지? 하여튼 그 창원, 아, 그뭐 펜트하우스래요. 하여튼 뭐 커피숍이 엄청 좋고, 이 아기들이 얼마나 통이 큰지, 창원 아기들이 펜트하우스를, 힐튼 펜트하우스인데 103평이래요. 안에 수영장도 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휴가 갈때 헤라 엄마 수영복을 보겠어요, 여러분은. 비키니를 봅니다. 짜잔. 그리고 막 풀장이 있고, 거기 커피숍을 또 우리 필주 아기 통도 커. 통째로 빌렸대요. 그러니까 거기 커피숍에서 커피 마실 수 있어요. 2시간. 2시간. 그런데 혼자 와도 되고, 그 데이트 경매권. 2시간은 누구 같이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경매 들어가요. 재밌겠죠? 재미있으면 명체가 많이 도니까. 즐겁고 재밌는 일을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헤라 엄마, 이현주 아기, 영채 하트 쿠션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신의 사랑 이현주 아기가 제 영채, 요, 불멸의 사랑을 요걸 제작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고. 우리 아기도 웃겨. 지난번에 어떤 아기, 영상 아기는 저한테 금반지를 해줬는데, 장미 문양 있는 금반지를 온 가족이 다 꼈어. 그리고 저를 하나 해줘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친구랑 커플 반지하고 커플티 입듯이. 근데 이 아기도 그래서 요게 예쁘고 너무 좋대. 그래서 이렇게. 맞죠. 요거는 북경지부 갈 때마다 그 롯데호텔에 묵었는데 거기서 선물을 줘서 마음 세션 하면서 거기서 영가촌도 엄청 했거든요. 롯데호텔 영가촌도. 그래서 여기 영채가 돈 아기들 왔고. 힐링 세션 때꼭 안고 영채 사랑 주신 저의 영채 하트 쿠션도 매일매일 꼭꼭 껴안고 잡니다. 그리고 24시간 홀을 열심히 들으며 아픔을 느끼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수행해서 헤라 엄마 사랑, 영채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싶어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항상 애쓰시는 마스터님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이것도 우리 아기가 준 귀걸이야. 왜냐면 이게 마음이라 제가 걸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기들이 참 기분이 좋고 영체 도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지? 휴가 어디로 갔더라? 태안, 안면도 갔을 때 우리 은주 아기가 저한테 이렇게 마스크 줄 있죠? 그거 줬거든. 그줄 이렇게 하고요. 그 제가 쓰는 마스크 있죠? 그것도 HR, 헤라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두 개가 있어. 땡땡이 하나랑 파란 장미 있는 마스크. 요새는 파란 장미 하죠? 얇은 거는 여름에 못 쓰고. 우리 아기들이 준 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따뜻하지, 우리 아기들이 저 생각해서 준 거니까. 힐튼 펜트하우스고요. 경매는 10월 29일 밤 9시부터 시작해요.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10월 29일 밤 9시부터 경매합니다. 백경모하기. 오늘 헤라TV 보고 몸 뻐근한 게 괜찮아진 것 같다고. 저희 남편이 석달 넘게 헤라님 얼굴을 핸드폰 케이스에 그려서 만든, 꽃나무하기. 헤라님 보여드리고 싶네. 다음에 와서 꼭 보여줘, 아가. 남편이 석달 넘게 헤라님 얼굴을 그려서 핸드폰 케이스에. 아구, 세상에. 보고 싶다. 응? 콩콩, 아기. 그래서 헤라님 노래 제가 만들어서 제 공연에서 부르고 싶어요. 영채도 알리고. 그래. 그럼 헤라님 노래 만들면 아가 헤라님, 헤라 엄마한테 헌정 가야 얼른 보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부르렴? 그럼 헤라 엄마가 들으면 영채가 들어가지. 롯데호텔 개 탔죠. 롯데 그룹이 개 탔어. 제가 거기 아기들 엄청 천도했어요. 다크서클 수치예요. 두려움과 수치. 두려움과 수치. 도인돌 랜선 경매 라이브는 헤라TV 유튜브 라이브로 10월 29일 밤 9시에 합니다. 헤라님 아이돌 포토카드 굿즈처럼 헤라님 포카 만드실 계획. 포카가 뭐예요? 포토카드가 뭐예요? 여러분, 이 포카는요, 아가라고, 영채, 그 뭐죠? 영채 체험단. 지금 헤라님 팬클럽 만들 거예요. 헤라 엄마 팬클럽. 그게 이름이 아가야. 헤라 엄마 팬클럽 이름이. 그리고 영체 체험하러 다니는 영체 체험단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요. 포토카드. 그래서 특별히 아가만을 위한 아주 헤라 엄마의 그 비장에 다른 데 일반인한테는 공개 안 하는 그런 포토카드가 아주 섹시하기도 하고 귀엽고 그런 게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10월이나 늦어도 10월 중에는 아마 출시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가 많이 많이 가입하시면 거기 굿즈 같은 거다 들어가서 그게 이제 공개될 거예요. 뭐뭐 들어간다. 그러면서 헤라 엄마 비장의 무기. 사진, 깜짝 놀래는 사진 들어가요. 깜짝 놀랄걸요? 자, 쭉 내려보세요. 세연아
편하게. 오, 우리 아기 해줄게. 헤라 엄마 제가 드린 기 해줄 거야. 의상이랑 어울리는 걸 해야지. 아가 성질도 급해. 며칠 전에 줬잖아, 아가. 헤라님한테 집착되는 것 같아요. 관념으로 인지하고 분리해야 하나요? 집착 왜? 누가 집착하는 거죠? 버림받은 아픈 아기에 집착하니까 버림받은 아픈 마음 느끼면 돼요. 그리고 집착하는 아픈 마음. 버림받아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착을 보는 두려움, 수치를 느껴야 되지, 집착을 버리려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걸 해야 되겠죠. 자. 우아와? 아가 팬클럽. 그렇지. 아가 팬클럽 이제 10월 중에 런칭돼요. 그럼 거기에 굿즈나 뭐 이런 그 파란 장미 있는 봉뭐 여러 가지 들어갈 거예요. 재밌겠죠? 그거 막할때 집에서 이제 우리 헤라 마음쇼 할때 제가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막그 티도 있게 하고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 만들 거예요. 그 마음쇼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스튜디오 만들면 여러분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 집에서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서 저기 집에서 보는 아기들 이렇게 사진 이렇게 동영 영상으로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 가가 제가 아가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픈 마음이 아가잖아, 그렇지? 아가 마음이잖아. 아가야 그래서 아가고요. 또 그걸 영어로 AGA 아가 예쁘죠, 그렇죠? 자, 아고 아고 너무 헤라 엄마 품에서 하룻밤 자고 싶어요. 네, 헤라 엄마 품에서 하룻밤 자는 경매권도 마련하겠습니다. 왜? 아무 그 차별하고 내가 원하는 아기 데리고 자면 안 되지. 경매에서 나를 간절히 원하는 아기한테. 아가 팬클럽 가입 방법은 어떻게 아가들아 가입 방법은 이제 곧 공지가 나갑니다. 공지 아직 그 공지가 안 나갔어요. 네. 헤라님이 저 아가야 사랑한다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헤라님 사랑해요. 아가야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됐어 우리 애기? 자, 영체 향수 만들 예정이에요. 영체 향수 만들 예정이에요. 그 약간의 그 허브 향 넣어갖고 영체 넣어서 영체 향수. 헤라 엄마 방에서 그 나는 향이 있어요. 제가 많이 천도시키면 백단향도 아니고 백단향 비슷한 그런 향이 이렇게 돌 때가 있는데 그걸 놓으면 날 거예요. 파란 장미 응원봉이죠? 응원봉인가? 뭐 그거인 것 같아요. 나 확실하게 몰라요. 아가 그거 준비하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곧 발표합니다. 응원봉 나와요. 그럼 소리 지를 거지. 집에서 함성을 질러 하면 지를 거죠. 남자 목걸이 나와요. 남자 목걸이 지금 힐링샵에 나와요. 지시봉 굿즈는 뭐예요? 그건 모르겠다. 수업에 쓰는 지시봉 굿즈? 그거를 맞고 싶은 거야, 우리 아기들. 빡! 공식적으로, 그렇죠. 영채 아가 할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아가, 그러면 제가 팬미팅도 할 거야. 영채와의 팬미팅. 해갖고, 좀 고급 팬미팅, 조금 저렴하게 할수 있는 팬미팅, 여러 개를 마련해. 재밌겠죠, 놀면. 놀면은 놀때 영채가 많이 돌거든. 굿즈 옷 만들어주면 교복처럼 입을 거라고 우리 비비약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애착 인형도 만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씩 다 만들 거예요. 태어나서 팬클럽 해본 적이 없어. 그럼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건데. 자, 영채 패치 아로마향 향수 좋아한다고 패치 아로마향 쭉 올려보세요. 조금만 올려보세요. 너무 기대. 바디로션. 스크럼 뭐별할게 너무 많아요. 영채 티셔츠 입고 헤라 마음쇼 보. 네, 티셔츠 빨리 마련할 거야. 이거 막 영채 도장? 아직 아이들 과제 검사할 때 찍어줄. 그럼 영채 이렇게 새겨갖고 파란 장미 새겨서 그것도 좋겠네요. 오 소리 질러. 김해 힐링샵 오픈했나요? 김해 힐링샵에서 지금 팔잖아요. 그 저기 뭐죠? 영채 패치. 근데 아직 거기까지 그 힐링 용품 지금 구매 중이라. 이제 서울하고 부산 그리고 할 거예요. 신나요? 감사 했습니다. 홍보금 영채 핸드폰 필요합니다. 영채 핸드폰은 일단은 영채 스티커 붙여서 사용하십시오. 자, 팬미팅 대박이겠죠? 이세연 아기, 아유 질투가 대박이네. 사랑한다고. 오야 아가야 사랑해. 됐어 우리 아기?
구찌의 영채도 다 담아, 당연하죠. 구찌의 영채 담아서 가야. 호, 해갖고. 헤라 엄마 방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다 가니까 걱정하지 마요. 애착 인형도 할 거고요. 맞개명에서도 해요? 노는데 일가견 있다고. 자, 덕질은 처음 해본다고요. 여러분, 덕질 중에 최고 덕질이 도인 덕질이야. 왜? 요 영채가 막 들어가는데? 연예인의 사랑에도, 여러분, 연예인 덕질에도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라도 덕질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잖아. 돌부처래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아기들은, 아유, 저 멍청해서 왜 이렇게 남을 좋아해? 이러겠지만 그게 어리석은 아기야. 누군가를 또는 돌멩이라도 사랑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영체가 돌지요. 그래서 사랑받는 물품이나 사랑받는 사람은 영체가 많이 돌아요. 코카콜라 돌듯이. 영체 펜, 오. 만들어 드릴게요. 영체 그립톡은 뭔가? 그립톡? 덕질 겁나요. 영체 반지, 오케이. 영체 반지. 자, 영체 그 물품 만드는 아기들은 빨리 이걸 다 적으세요. 영체 반지. 영체 패치 짱 하고 이선아기가 보냈어요. 한 달에 반 이상은 자궁통증으로 진통제 없이는 너무 괴로웠는데 영체 패치 나온 후 계속 붙였더니 그 후로 한 번도 진통제 안 먹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허리 도니까요. 영체 양말. 오, 그거 좋다. 영체 양말. 굿즈가 뭐냐고 묻는데 굿즈라는 게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덕질하는 팬 아가들을 위해서 보드 소소한 일상이나 주로 연예인들이 그 팬들을 위해서 주지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에요. 그 사람의 막 사소한 습관이나 버릇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가졌던 또그 사람의 상징물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영체의 세상은 신세계 같아요. 신기 신기. 아이 밥잘 먹게 하는 굿즈요. 그런 게 있나요? 아이 밥잘 먹게. 팬클럽 벌써 이제 가입해서 처음 가입한대요. 내년 2월 전에 맞개명 올 거라고. 네, 꼭 오십시오. 헤라님, 저한테도 사랑 주세요. 드래곤 아기. 네. 아가야, 사랑해. 헤라 엄마가 사랑한다. 됐습니까? 우리 드래곤 아기? 영체 향수. 바로 구매하고 싶다. 허리가 너무 아파와요. 천사소녀 네티 아기. 자, 신장에 대고. 여러분 지금 버림받는 아기들이 미친 듯이 집착쓰니까 두려워만 느껴서.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금강주 구할 수 없다고요? 김진수 아기. 품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저희가 제작 중이에요. 하도 품절이 돼서 저희가 제작하면 더 영체가 많이 돌겠죠. 그쵸? 헤라 엄마가, 헤라 엄마의 그 파란 장미가 이렇게 딱 각인이 된 요 파란 장미가 끝에 이렇게 딱 각인된 금강조로 딱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들면 곧 구매할 수, 많이,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 파란 장미 에너지 때문에. 자, 조금만 기다려요. 마음만 느끼고 좋아만 해도 되나요? 아가, 마음, 좋아하는 거 마음이잖아. 좋아하는 마음 느끼면 마음이 저절로 느껴져. 좋아하는 마음 사랑이지. 사랑 느끼다 보면 아픔으로 안 들어갈 수 없어, 우리기. 좋아하는 건 마음 아니야? 구엘씨 아기. 좋아하는 마음도 아픈 마음이에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아기만이 좋아할 수 있지, 아픔조차 못 느껴. 다 버린 아기는 좋아하는 마음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도덕을 알아가 무슨 뜻이에요? 자, 영체 열쇠고리. 금강저요? 예,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체 마스크나 영체 다이어리, 영체 다이어리, 영체 수저 세트, 장미 모양 스탠드랑 무드 등. 어우, 이것도 좋네. 영체 거울. 영체 다이어리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영체 열쇠고리. 영체 베개. 아하, 자꾸 올라가네요. 영체 반지. 커피용품 굿즈 원해요. 컵 드리퍼 등등.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게 많으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망고아기, 헤라님, 저도 사랑 주세요. 무슨 마음인지 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우리 망고아기 됐습니까? 망고아기도 사랑받고 싶어서. 손소정아기 빨리 보고 싶다고. 영체 수건, 손수건용. 꽃나무아기. 아, 영체 수건은 금방 이렇게 손수건용 파란 장미 박아서 영체 수건 만들겠습니다. 영재 수저 젓가락 나오면 부모님 사드릴 거예요. 그거 좋겠네요. 그쵸? 은이나 이렇게 좋은 거로다가
수저랑 저 장미 딱 파서 하면 오 드실 때마다 좋겠는데? 그게 좋으면 효도 선물로 영채 반지 좋다고. 미나기 해라엄마 보고 있어도 행복하다. 영채 도는 거. 영채 도는 아기들 해라엄마 봐도 행복하지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갈까요? 자, 영채 덤블러, 영채 아이팟, 무드 등 조금 올려주세요. 영채 손수건 묶고 다닐래요. 학생들을 위한 호나 용품도 해주세요. 학생들을 위한 호도 할 거예요. 머리 좋아지는 호, 뭐 이런 거. 영채 칫솔, 영채 이불, 영채 마스크팩. 뭘 엄청 많네. 영채 컵, 뭐 영채 이불가요. 영채 원두콩 커피콩 받으면 매일 먹. 영채 원두 커피콩도 있어. 아가? 영채 귀걸이나 반지, 영채 열쇠고리, 목걸이. 헤라 엄마랑 노니까 신나요? 엄마 고파요. 헤라 엄마 블라우스 너무 섹시하고 이뻐요. 딱내 스타일. 자, 이것도 그럼 다음에 경매 나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입고 인스타에 찍은 거나 아니면 뭐 마음 쉴때 어떤 것도 여러분이 원하면 내놓을 거예요. 내놔서 여러분이 그거를 소장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입고 할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제가 입은 게좀 과하잖아. 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과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저기 못할 것 같아.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귀엽고 좀 입을만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하다는 것만 경매에 내놨는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면 다 이렇게 내놓고 제가 좋아했던 걸 같이 공유하고 싶으니까 여러분과 그렇게 할 거예요. 영채 라면 한 박스, 영채 라면, 영채 생수, 영채 이불 립스틱. 파란 장미 귀걸이는 지난번에 한번 제작해내다가 이게 예쁘게 안 나와서 지금 조금 생각 중입니다. 아, 헤라님 제일 좋아하는 커피 종류가 뭐예요? 카페 라떼 좋아합니다. 자, 뇌졸중도 그럼요. 이렇게 뭐, 뇌를 이렇게 혀를 틔우면, 이렇게 뚫으면, 호를 많이 들으세요. 뇌가 막히신 분들, 뇌에 좋은 호 올릴 거예요. 헤라 엄마 옷 보는 재미 짱이라고. 재미있으라고. 재미있고 행복할 때 영채 도니까요. 아기 수저, 아기. 영채 라면 촉촉해서. 휴대용 약통, 영채 마우스. 영채 뚜껑 있는 컵이요. 아, 대화방 글들을 보고 거부감이 들면 아직 부족한 건지. 수치심이 아직 청산 덜 되고. 그냥 우리 아기는 여기서 같이 막 노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놀면 되는데, 분별심이 있는 거죠. 분별심으로 그냥 좋아하고 이 아기들이 말할 때 좋아서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야, 도닦는데 이왜이 이분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부감이 분별심이죠? 자, 초코우유 같다고. 인스타그램 여러분 좋아요? 인스타그램 여러분이 시간 날때 와서 이렇게 보고 영채 돌면 편안하라고 제가 올립니다. 77이에요. 사이즈가 77이시면은 제가 박스티 이렇게 큰거 있죠. 앞으로 그런 거 사서 밤에 잠옷으로 입고 77이신 분들을 위해서 77 사이즈도 제가 입고 자서 경매할게요. 영채 라떼도 해달라고. 영롱. 몇년 전에 혜라님께 받은 선물도 영채가 돌까요? 돌지요. 제 거니까요. 제가 가졌던 거니까. 혜라 엄마 도르기 올라오면 영채가 도는 물품도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에너지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영채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 드린 지가 1년?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영채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 영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어요. 점점 커져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중에 나올 텐데 지금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라 여러분 제가 뭐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채의 존재를 저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영채 스킨 로션, 영채 사탕? 캐나다 행작입니다. 대빵질 투나요. 한국에 있는 아가야들은 원하면 접할 수 있지만 외국에 있는 아가들은 영채가 도는 물품들 구입하는 게 힘들잖아요. 힝 도와주세요. 저희도 구입할 수 있게. 아니 이거 해외로는 배송이 안 되나요? 응? 우리 아기들 와서 사야 되나 꼭? 하여튼 그거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질문 영채 호 들으면서 어떤 몸 반응이라든가 그런 질문이나 그 효과나 또는 어떤 호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올려주세요. 어떤 호, 어떤 병에 좋은 호. 영채 팬티는 뭡니까? 헤라 엄마, 나도 엄마 사랑 받고 싶어요. 우리 희망 민들레 아기.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우리 애기. 됐죠? 어디 보자.
보람쌤, 우리 보람아기가 사진 잘 찍죠? 1,000원짜리 펜 사는데 여기, 그건 아직 안될 거예요. 애정결핍 호. 요거, 흰머리 호. 흰머리 호는 너무 했네요. 흰머리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저도 흰머리가 이게 속에 많은데, 아름다운데. 그런 거다 거부감이죠? 아주 꼭 생명이 위험하고, 이거는 진짜 이것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 이런 호 하는 게 좋죠. ADHD 마음 호. 어제 올려주신 엄마의 호 이어폰 꽂고 자는데 내내 악몽을 꾸었어요. 제가 님이 악몽이 그 두려움이 나가는 거예요. 호 들으면서 두려움에 아픈 마음이. 영채 해외 배송 해달라고. 그건 제가 마스터 아기들하고 상의해서 할수 있으면 해드려야죠. 근데 가능할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게 통풍. 통풍 호. 거북목이나 등 펴지는 호. 헤라님 호 들으면서 마음에서 피가 표출되었다고 느껴져요. 진짜인가요, 이게? 그 피가 뭐냐면 아픔이잖아. 상처나면 피 나오죠? 아픔이죠. 마음의 아픔이 사실은 몸의 피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픔이 다 사라지면 사실은 피 색깔도 변할 수가 있죠. 더 얘기하면 여러분 또 분별심 올리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잘때호 듣고 잤더니 묽은 눈곱이 계속 나와. 숱이 나가는 거죠. 아이들 키 크는 호. 못생긴 얼굴에 호요? 못생긴 얼굴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쁜 얼굴이야. 아픔만 인정하면 다 예쁜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못생긴 얼굴이 되는 건 아픔 인정 안 해서 미움으로 일그러지는 거예요. 못생긴 얼굴은 없으니까. 그거는 안 돼. 식이장애. 밥잘 먹는 호도 괜찮죠? 눈에 좋은 호. 자, 저보고 날씬하고 피부 좋다고요. 제가 아픈 마음 많이 인정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면 피부가 부드럽고 몸도 딱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몸이 돼요. 약간 통통하거나 날씬하거나 해도 다 균형이 잡히시죠. 호 들으면 왼손 엄지손가락 통증이 느껴져요. 수치예요. 수치. 여자 수치. 내 여자를 수치 주는 마음에서 그 수치가 나가는 거야. 수치 살기가. 좋은 거죠? 정혼자하기. 살찌는 호. 남편 주려고 그랬죠. 비위가 좋아지는 위장에 하는 호를 듣게 하세요. 남편분 큰들아기 자폐성 장애호. 발냄새 호는 그거는 발을 빨리빨리 씻어야지. 발을 그걸 발안 씻고 호만 안 해줘. 그건 발안 씻고 맨날 호만 듣게 하려고 그러지. 그럼 더 더러워지지. 추울 때 듣는 호 여드름 호막 아우 우리 아기 진짜 웃긴. 자존감 높아지는 호 좋네요. 호 들으면 눈물 나는 건 아픔이 녹아내리는 증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냉정함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당뇨와 혈압. 좋아요. 엄마 포스터 보면 눈물 나는 건 녹아내리는 아픈 마음 녹아내리니까 엄청 좋으죠. 발냄새 오늘 안 해준다니까 자꾸. 식도염호. 그거 좋아요. 자, 핸드폰 공기계 세계로 호 틀어놓고 자는데 다음날 엄마랑 대판 싸우면서 미움 살기 제대로 느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엄마에게 발에 사져 있습니다. 그래도 미움 살기 올라오는데 호 계속 듣고 있습니다. 호 영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미움 살기가 다 나가야 괜찮아져, 아가. 그게 나가는 과정이라 그래요. 고요고지혈증 호. 자존감 높아지는 호. 안면 비대칭이나 척추 어깨가 다 왼쪽으로 휘는 경우도 여자를 버린 수치인가요? 네. 그거는 근데 여자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내 여자를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왼쪽에. 저도 어깨가 이렇게 심하게 내려갔었어요. 예전에. 여기까지. 내 여자를 갖다 죽여버린 거지.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 옛날에는 이렇게 삐딱했었어요. 오, 전 세계가 호박고. 영채 돌면 전쟁은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지니까. 영채 로고 다운받을 수 없냐고요? 다운받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어디다 쓸 거죠? 양은지하기? 영채 로고 다운받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마스터 아기들이랑 상의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한번 해봅니다. 면접에 딱 붙는 호. 이것도 이상한 호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집착 살기니까 그건 호가 안 됩니다. 이빨에 좋은 호. 이빨 어떻게? 튼튼하게? 오케이. 호 듣고 심장질이 목이 칼칼해요. 심장에서 살기가 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게으름을 고칠 수 있는 호 올려주세요. 이거는 그 수치 때문에 게으른 거거든요. 나중에 수치스런 마음에 대한 호를 할때 들으시면 될 거예요. 눈물 터지는 호가 어디 있어, 아가? 그건 호 많이 듣다 보면 그냥 눈물 터져.
살인 자살 충동. 이야기들. 이거는 미워하는 아픈 마음 호할 때,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 호할 때 들으시면 돼요. 자, 푸사의 영체 로고는 뭡니까? 푸사는 뭐죠? 푸사. 프로필사진의 영체 로고 넣고 싶다고요? 1분 남았대요. 1분. 1분 남았네. 이제 여러분 호학원 전 들어가야 되겠네. 쭉 올라오 보세요. 어떠하게 쭉. 코피가 났다고. 코 듣고 있는데 살기 나간 거예요. 피는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몸으로 나왔을 때 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호 듣다 피 나오는 건 사실은 되게 좋은 거고요. 꿈해몽에도 있죠. 피 나오는 꿈 되게 좋은 꿈이잖아. 그게 왜 그래요? 그 피라는 건 마음의 아픔을 느꼈다는 얘기. 그게 몸에 피로 나오는 거니까 살기죠. 엄청 좋은 거지. 자, 여러분. 호하고 엄마는 물러가겠어. 이제 그만 뭐 만들어 달라는 얘기 세상에 너무 많이 만들어 달라니까 어떤 아기가 거부감 올라왔대잖아. 이야기들은 뭘 그렇게 영체 뭐를 만들어 달랬나. 자, 처음 들어오신 아가들은 또 거부감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의 귀여운 아기 마음을 아직 못 느낀 아기들은 그 거부감이 어른 마음인 줄 아시고. 자, 호 들어갑니다. 자, 눈 감고 영체여. 이 예쁜 아가들을 위로하소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아기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소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외로울 때 친구 되시며 위로하소서. 일주일 동안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인도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엄마는 물러갑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